서구 검단의 택지 개발 사업 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텃밭이 공사가 시작됐지만 지난 4월부터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안반을 깨기 위한 시험 발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거대한 안반 구조라 주차장을 지하가 아닌 필로티 형태로 건설한다며 발파 공사에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그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저희 집이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파 조건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발파 허가 조건에는 호우나 강풍특보에는 작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발파가 있었던 4월 11일에는 인천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어떤 발파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 발파 때 어떻게 본다면은 시험 발파를 지침서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지침서를 모르는 것 자체도 가장 큰 문제고. 또 다른 문제는 계측기 설치. 당시 영상을 보면 계측기가 고정돼 있지 않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권익위는 현장 점검에서 개선을 주문합니다. 이번 발파 작업이 진행되는 구역은 3만 3천 제곱미터가량. 현재 발파 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은 모두 2,600여 세대나 됩니다. LH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사 대응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